네, 오늘은 이사야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대적으로는 BC 734년경이었고 남방 유다 왕국은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군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침공을 잘 견뎌냈지만 유다 백성들은 곧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적군의 침공에 노출이 되어서 언제 이 나라가 침공을 당할까, 언제 이 나라가 망하게 될까,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 9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7장, 8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보는 게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해 주셨지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하스 왕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웃나라, 힘센 나라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자기를 의뢰하고 그에게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와 희망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앞에 우리가 7장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7장 14절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궁극적인 시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눈앞에 보이는 것, 뭔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기가 쉽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의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눈앞에 닥친 일에 우리가 더 관심을 빼앗기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는 군대를 의지하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국은 어떠하였는가? 그것이 오늘 읽었던 9장 1절 바로 앞에 8장 22절 마지막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8장 22절에 보면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던 이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출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관경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들의 삶의 흑암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흑암을 물리칠 빛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과 기쁨과 자유함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9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 아기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다리면서 오늘이 바로 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환영하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는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에 보면 for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앞에 설명한 것의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여서 흑암에 앉았던 그 백성들에게 빛이 비출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여기 태어나는 한 아기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빛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과 자유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언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시는 구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빛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이사야 8장 22절 말씀입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환난, 흑암, 고통 이것은 모두 다 암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절망을 나타낸다면 빛은 바로 희망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둠을 다른 것으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미사일로도 물리칠 수 없고 핵무기로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비추어야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장 1절 말씀 시작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지형으로 볼 때에 저기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납달리고 여기가 스불론인데 그 위로는 아람 군대나 또 이방 민족들 아수로 군대나 이런 군대들이 침공에 들어올 수 있는 국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의 이 두 곳은 적군이 침공을 시작하게 되면 그 공격의 예봉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황폐함을 경험하더라도 주님은 그 지역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에서 언급이 된 흑암이라는 것은 내적인 외적인 흑암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수르 군대의 침공은 이스라엘을 황폐하고 흑암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외적인 흑암입니다. 그러나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야기된 흑암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내적인 흑암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는 심각하였고 이사야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침공이라는 그 외적인 흑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는 내적인 흑암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흑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의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하다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흑암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행하던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양식으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의 양식 혹은 품행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양식과 품행은 오직 흑암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빛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흑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흑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염려도 맞닥뜨리고 가난함도 경험을 할 수 있고 두려움도 맞이하게 되고 불화와 질병 등등 우리들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모든 어려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관이 경례를 하고 과속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운전하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술을 한잔 하였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추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옆에 타고 있던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문면허라 맨정신으로는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관은 무면허 운전을 추가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장모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것 봐라 자동차를 훔쳐 타더니 오래 못 가지 않니. 이 말을 들은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자동차를 훔친 죄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운전하던 사람을 붙잡아 갔습니다. 여러분, 드러난 죄보다 드러나지 않은 죄가 더 무섭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에 대한 관점과 저와 여러분이 보는 죄에 대한 관점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의 죄란 무엇인가? 그것은 외부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함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플로리다 주에서 밀턴 마을이라는 어떤 마을이 있었는데 중년 과부로 있던 주디 부노아노라는 사람이 종신형의 언도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19살 난 아들을 독약을 먹이고 그를 호수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아들은 왼쪽 다리를 못 쓰는 불구여서 쇠붙이로 된 그런 다리 받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독약 때문에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서 또 그 쇠의 무게 때문에 이 아들은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아들을 죽인 어머니는 태연하게 아들이 들었던 생명보험금 10만 달러를 수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드러난 죄는 무엇입니까? 살인이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보면 탐욕이라는 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10만 불, 그거를 내가 수령을 해야 되겠다. 이 아들만 죽으면 그거는 내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머니가 되어서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렇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그 마음속에 더 강력한 동기가 되었을까? 자식을 향한 그 애끓는 어머니의 그 사랑이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 그 10만 달러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그 돈에 대한 탐심이 눈이 멀게 만들었고 결국은 자기 손으로 낳았던 그 자녀를 살인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가 어두운 것은 범법자들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사회가 정말 어두운 것은 우리가 마음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 범법자들과 얼마나 많이 다를까요? 저들 나쁜 놈들, 내가 이 나쁜 세상에 사느라고 참 고생이 많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기에 언급된 저 수많은 악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것은 언제라도 기회를 만나면 밖으로 표출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어 줍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함이 나와 주변을 어둡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은 그 봐라 너희가 얼마나 악하냐 그리고 방관자로 남아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 죄 때문에 그 죄악을 자기 몸에 가두고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들을
이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삶에서 풀어내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개인과 사회의 만연한 허감, 그것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허감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하루 세 끼를 어떻게 먹느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두움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12장 36절입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허감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빛으로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있습니다. 이사야 9장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구절은 빛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인하여 얻을 즐거움, 기쁨을 약속한 이유는 우리 인간들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과 집과 생명을 멸하실 것을 경고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뿔뿔이 다 흩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적의 침공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한 연구기관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이 갖는 가장 높은 10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확실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도에 3년을 더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당장에 나가야 될 것인가? 네, 그런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머리가 아프면 야 이거 암이 아닐까. 고통 때문에 극심한 가장 극단적인 그런 사실들을 가정하면서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제가 이 언제부턴가 이 목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가 꼭 막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밥을 먹어도 이게 잘 내려가지 않는 것 같고, 제 나이쯤 되니까 저도 무슨 생각을 하면 야 이거 혹시 암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그 고통의 증상들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실망이 있습니다. 그 실망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또다시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우리 자녀들 저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불행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고독함이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나 혼자 남았다.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비웃음과 조소를 당하게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척을 당하고 또 죽음과 실패의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날 때에 동일한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은 아무 때나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습니다. 몇 날 몇 시에 가겠다고 약속도 하지 않고 불쑥 우리들을 찾아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자, 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 두려움의 실체는 위협이 되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큰일인데 이런 주변에서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환경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피할 수가 있을까? 또 언제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장 3절 말씀, 아까 보았던 9장 3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너희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를 번영케 하리라. 창성을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너희는 재정 상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의 추수의 즐거움을 더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 추수의 복을 허락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주었습니다. 너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여러분, 탈취물은 승리하여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번영과 추수와 승리를 약속하는 그 같은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재정 상태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고독하게 될까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내가 다스린다.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장 좋은 모습을 얘기할 때에 선한 목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함께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삶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은 있는데 삶은 찌들었다. 그거는 살아갈 가치가 별로 없는 생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 생명이 보람 있고 그 생명이 풍성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그것은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선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우리가 뒤로 돌아놓고 보면 그때 하나님은 참으로 나에게 선하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보기 싫은 것,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피곤한 영혼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은 해방하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9장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라고 2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이 큰 빛은 이 구절에서 보면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에서부터 그들을 해방시켜 줄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에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속박과 억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매여 살아가는 노예 상태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노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포르노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현대의 기술, 그 기술이 이 테크놀로지가 참 좋은 것인데
이 문명의 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심각한 현상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테크놀로지에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게임이 두뇌를 발달시켜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참 큰 오해입니다. 게임이 두뇌를 발달시키는 게 아니라 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전자파가 마치 이 마약의 중독성 같이 우리의 뇌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두엽, 사고를 주장하는 곳, 감정을 주장하는 곳,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하여서 마치 마약에 중독이 된 사람처럼 뇌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냥 뇌를 놀리는 것보다 손이라도 놀리고 머리라도 써서 게임의 최고 높은 점수를 받아야 뇌 두뇌가 더 발달하지 않을 것인가 속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실 인식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문명의 이기에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과일이 다 엎어지고 있는데 게임만 그 모바일폰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변이 지금 어떻게 엉망이 되고 있는지를 살피지 못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게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컴퓨터, 모바일폰 그것만 들여다보고 지금 저렇게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만약에 밤에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쉽게 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문명의 이기에 노예가 된 것은 아닌지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 모바일폰은 뇌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정상적인 그런 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햇볕을 받는 시간이 모자란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중독이 된 것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대부분이 지금 비타민 D 결핍증이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 결핍증이 생길까요? 햇볕에 나가서 좀 쬐어야 되는데 그래야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어지는데 아주 영양식을 하고 맛있는 그 밥들을 먹고서는 이제 방 안에만 있고 그늘에만 있으니까 비타민 D가 생성이 되지 않는 결핍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들과 접촉이 없다. 그렇다면 이 문명의 이기에 노예로 살아가는 것 아닌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한국 들어가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옆 사람과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전부 다 앉아서 자기 앞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에 모바일폰 들고 귀에 뭐 꽂아가지고 저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도 중독 증세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저렇게 하고 나서 돌아보면 3시간이 가 있고 4시간이 가 있는 시간이 어디로 다 갔을까 그런 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면 우리 문명의 이기에 노예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렇게 최신 기기에 목매달고 있습니다. 삼성 S8입니까? 최근에 나온 거? 그게 나왔다 그러면 줄을 서서 저렇게 장사진을 쳐가지고 그거를 꼭 구입을 하고야만은 그런 성향이 있다면 이것도 중독의 증세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자세와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중독된 그런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립 원인으로 지으셨는데 저렇게 허리가 구부정한 네안데르탈인이나 오래된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사람들의 어깨가 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구리 모드로 들어가고 모두가 다 앞만 보고 고개를 이렇게 빼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 실제 삶보다도 스크린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심각한
노예 상태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이십니까? 자신의 시간을 잘 절제하고 계십니까? 게임 10분만 하고 마칠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무엇인가 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4장 8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자들, 구약의 표현으로는 헛된 것들 또는 우상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것 하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하고 나면 너무나 허무하기 짝이 없는, 그게 바로 헛된 것입니다. 뭐 실체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나면 실체가 없는, 손에 잡히는 거 하나도 없는, 나에게 유익으로 남는 것 하나도 없는, 그 같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헛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누가 나를 여기에서 해방시켜 줄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의지력, 그 의지력이 있어서 우리가 대단한 것들을 성취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력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의지력입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우리가 하는 말이 작심삼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꼭 하고야 말리라. 그게 3초밖에 안 간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우리를 이 같은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미지 말라. 여러분,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은 자유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자유를 주셨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탐닉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오히려 절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데서부터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유는 나를 다시금 종노릇하게 만드는 노예로 붙잡아 가는 것입니다. 재미에 탐닉하다 보면 게임 중독이 되거나 포르노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집착하면 분노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는 데 집착하면 거짓의 노예가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에 탐닉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자기 절제를 배우십시오. 그러면 참 자유가 무엇인지, 참 해방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같은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듭난 영혼이라도 죄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기서부터 자유를 누릴 것인가? 그 자유는 주님 안에서만 발견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큰 빛이십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필요, 흑암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흑암을 빛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 그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그분은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유하였다고 하지만
내가 자유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에 묶여서 억눌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나를 여기서부터 해방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의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탐닉이 자유가 아니라 절제가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이 같은 자유, 참된 자유, 그래서 그를 믿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탐닉은 거짓 자유입니다. 정말 자유는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거기에 자유가 발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는 마음의 준비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기쁨과 자유가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